지금 여기에 있는 곳에 방문을 하시면 몸무게를 맞추는 그런 간단한 실험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누구 몸무게가 가장 궁금하세요? 김상중씨? 중심어른이요. 중심어른. 김상중씨. 김상중씨 몸무게 궁금하시죠? 네. 네, 그럼 앞으로 모실까요? 네. 뭐예요? 네, 김상중 씨를 잘 보시면서 김상중 씨 몸무게가 도대체 몇 킬로그램이나 나갈까? 그걸 여러분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인터넷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물어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숫자를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적으신 숫자들을 모아서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저게 뭐예요? 숫자들이 어려워. 많이들 하셨네요. 아우 저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기요? 아우 선생님 대단하신가? 야, 야 그럼 막 어우 뭐야 이게 뭐야? 와. 와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 느낌이야. 어 뭐야? 우와. 어 아 이게 우리가 저 아. 야. 이분은 지우겠습니다. 60만 누가 김? 7kg라고 적으신 분이. 좀 너무 장난이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잘못. 제가 이거 실험을 해볼 텐데요. 네. 지금 뭘 하려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김상중 씨의 몸무게를 예측하셨잖아요. 네네. 네.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숫자들을 저는 간단히 평균만 낼 거예요. 아. 그래, 그 평균 값이 김상중 씨의 실제 몸무게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차범위. 답은 나왔습니다. 김상중 씨의 몸무게를 여러분이 예측하신 것의 평균값은 70.96이니까 71kg입니다. 네,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정답 공개. 정답 공개. 정답 공개. 볼까요? 우와, 세 명이.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몸무게는 모든 걸 다 타이한 상태로 몸무게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좀 제가 벗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가감해서 이제 해야 돼. 그것도 사실 좀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예. 그것도 어떤 분들은 지금 몸무게를 생각해서 적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적으신 분도 네. 있겠죠. 네. 전 탈의한 걸 생각해요. 저도요. 아. 전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아, 나 진짜 신발 씻고 올라가신다. 네. 이게 뭐라고 긴장되네. 뭐야. 우와. 뭐라고요? 뭐신고? 와. 우와. 거의 급사했어. 급사치네. 와. 혹시 아까 숫자 기억하시나요? 네, 71. 네, 71. 그리고 지금 몸무게가 69.4였죠. 와, 군사치.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오차가 네. 별로 안 나요. 네, 그렇네요. 여러분이 적어내서 숫자들을 다 모아서 평균만 내도 실제 몸무게에서 1kg, 2kg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진짜 신기하다, 그게.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함께 지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계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산의 높이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숫자를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남산 높이의 평균값은 728m, 730m입니다. 네. 실제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남산 실제 높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262m. 예, 맞습니다. 260m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적어내신 남산 높이의 평균은?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얼마라 그랬는데? 왠지 높을? 나도 한 730m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산 높이는 무려 3배가 틀려요, 3배가. 남산 높이는 왜 그렇게도 큰 폭으로 틀리고 김상중 씨 몸무게는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남산에 매일 등산을 가시는 분이라면 아. 거의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한편 몸무게에 대해선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맞아요. 여러분 본인의 몸무게를 알고
본인의 뭐 여자친구의 몸무게를 알고 남자친구의 몸무게를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김상중 씨의 실제 몸무게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데이터더라고요.